예, 초중고 등교가 시작됩니다.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일 고등학교 3학년생을 시작으로 내일부터는 다음 달 8일까지 초중고교생들이 모두 등교 수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초등생과 유치원생의 등교 계약을 앞두고 지역사회 소규모 집단 감염이 속출하는 등 불안한 상황이 아직은 이어지고 있어 많은 학부모의 마음은 말 그대로 조마조마하고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입니다. 특히 지난 20일 고등학교 3학년생이 개학하자마자 경기도와 인천, 대구에서 확진자가 나와 일부 학교가 폐쇄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 등 홍역을 치른 바 있어 학부모들의 많은 걱정과 우려가 국민과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걱정과 우려를 잘 알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안전한 학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방역 및 교육 당국과 함께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도 학교에서만큼은 절대로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교육 및 방역당국 그리고 학교 간의 방역 공조가 철저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와 우리 당의 노력이 보다 더욱 절실한 것이 학부모 학생들의 적극적인 방역에 동참과 실천입니다. 자발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학생들의 철저한 개인 위생수칙 준수와 학부모님들의 자녀에 대한 방역 지도가 절실합니다. 의료진에 이어 학부모와 학생들이 또 다른 K방역, K교육방역의 주인공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K방역, K교육방역의 성공 스토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등교를 계기로 해서 더욱더 최선의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